네, 자, 전체적으로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 럭셔리하네요. 네, 네.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리퀴드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 있죠? 이 친구는 라이트예요. 가벼워요. 그냥 가볍거든요. 이렇게 해서서 네, 짠짠. 이렇게 하시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네, 요렇게 네, 자, 이게 숏 보브 예, 커트예요. 우리 줌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트.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제가 요즘에 많이 유행하죠. 네, 숏 보브 컷이에요. 예, 또 일명 또 리브 컷이라고도 하고요. 자, 펌제를 가지고 저희가 움직여야 되겠죠. 저는 피카의 C2 건강모 펌제예요. 여기에 아쿠아 프로틴 A라고 있어요. 이 친구를 두 펌프 넣어서 지금부터 전처리 없이 도포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모발 같은 경우에는 염색 모발이시고요. 또 약간의 곱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전처리 없이 예,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자, 쉽게 그냥 이렇게 전처리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깨끗하고요.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총 타임은 제가 15분 볼 거예요. 15분 후에 깨끗이 해보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연화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분 조절했어요. 어때요? 그래도 예쁘죠? 볼륨감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아이롱으로 해서 좀 볼륨감이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 숏보브 커트에서는요, 다른 데 다 필요 없어요. 골든 포인트만 볼륨을 주시면 나머지는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근데 저는, 자, 보시면 여기 피카의 16mm 굉장히 가볍거든요. 예, 이 친구로 해서 제가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자, 45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빼시는 거예요. 뿌리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쫙 살아요. 이 상태에서 요 22mm 굉장히 가볍습니다. 무거울 것 같죠? 엄청 가볍습니다. 네, 이 친구로 해서 다시 한번 속성으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그냥 네. 자, 22mm로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쇼쇼쇼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일반 폼보다는 또 볼륨 매직보다는 예, 드라이한 느낌의 볼륨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아이롱 펌이 그런 원리예요. 그리고 안에서부터 웨이브가 걸려서 나오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예쁘겠죠. 예, 저는 그걸 노렸습니다. 안에서부터 웨이브가 걸린다. 자, 어때요? 예쁜가요? 예, 두 번째 네, 판넬로 넘어가요. 자, 두 번째 판넬. 자, 이렇게 해서 길게 슬라이스를 예, 사이드까지, 옆 사이드까지 그냥 한 번에 다 뜨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길게 그래야 자연스럽게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사는데 파트로 나눠서 아이롱으로 뿌리를 살려놓으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부자연스러워요. 자, 천축각도 90도에서 자, 16mm로 한번 뿌리 살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렇게 쭉 빼시면 네,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그냥 그라데이션을 어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뿌리가 산다는 얘기겠죠. 이 상태에서 자, 25mm 피카의 25mm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이 친구로 또 볼륨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네, 자, 딱 잡으신 다음에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빗하고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샥 하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죠?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눈빛 쫙쫙 올라오는 거 보니까 습도랑 온도랑 다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공회전하면서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여기 두 개 했죠? 프런트 쪽으로 하나만
하나만 더 말면 이 볼륨 드라이 펌에는 다 끝난 거예요.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또 앞쪽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길게 잡으세요. 잡으신 다음에 16mm로 네. 딱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자 90도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쭉 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22mm예요. 22mm로 잡으시고 22mm로 네, 탑 부분에 제가 하고 있어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그냥 공회전 하시면서 네, 자, 수분이 건조되도록 하신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네, 딱 생기죠? 네, 이게 이 우리가 보브 커트에 대한 포인트가 요거예요. 요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굉장히 25mm예요. 25mm를 가지고 제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잡으시고. 폴레를 분사해서 하시면 결정리도 되고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가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25mm입니다. 피카의 롱아이롱 25mm로 해서. 네. 이렇게. 자, 옆 사이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고 싶은 부분은 골든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먼저 세 개의 와인딩 하면 끝난 거예요. 어때요? 네, 간단하죠? 네, 22mm하고 25mm로 해서 이렇게 와인딩이 끝났습니다. 자,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뿔이 많이 살았죠? 중화 후에 제가 지금 샴푸가 나왔거든요. 결과치가 이렇습니다. 그냥 안 말려도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예쁘겠죠? 자, 또 건조하고 예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 럭셔리하네요.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리퀴드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 있죠? 이 친구는 라이트예요. 가벼워요. 그냥 가볍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짠짠. 이렇게 하시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네, 요렇게 네, 자 이게 숏 보브 네, 커트예요. 우리 줌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트.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